주경 야동.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경야독에서 수질환경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담당하는 이철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이 수질환경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공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동영상 강의를 찍게 되었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 일정이죠. 시험 일정은 여러분들 1년에 총 몇 번을 봅니까? 3번을 봅니다. 우리가 3월 달에 1회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5월 달, 그 다음에 우리가 8월 달, 우리가 수지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 시험이 있어요. 근데 시험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나누는 건 어떻게 해? 우리가 먼저 1차 객관식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3차 시험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례를 보면은 우리 1차하고 2차, 그러니까 2차하고 3차를 합쳐서 우리가 2차 시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의 필답형하고 작업형을 나뉘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쭉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볼게요. 1차 시험은 전체 총 다섯 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수질, 오염,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두 번째 과목은 수질, 오염 어떤 겁니까? 방지 기술. 세 번째 과목은 우리가 어떤 거? 상하수도. 네 번째 과목은 수질, 오염, 수질, 오염 들어갑니다. 공정 시험 기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되면 우리가 관련 법규죠. 수질오염 관련 법규. 이렇게 총 다섯 과목을 봅니다. 요 다섯 과목인데요. 우리 각 과목당 몇 문장이냐면 20문항이죠.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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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0문항, 20문항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 과목당 다섯 문제 해갖고 다섯 과목당 해가지고 어떻게 20문항씩 100문제를 보고요.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이 상하수도가 빠지죠. 이 상하수도가 빠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상하수도 공부 안 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하수도가 빠지더라도 이 방지기에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주관식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상하수도를 갖다가 빼놓고 하시면 큰 실수를 하시는 거고요.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점이 어떻게 과목당 다 20점, 20문항으로 되어 있고 100점 만점을 하면은 우리가 한 문제당 5점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00점 만점 했을 때 몇 점 이상이 과락이 되는 겁니까? 아, 40점 미만이 과락이 되는 거죠. 40점 미만이. 그러니까 한 8개, 그러니까 20개로 환산했을 때 각 과목당 어떤 겁니까? 각 과목당 8문제 이하, 즉 7문제가 8문제까지는 40점이니까 여러분 과락에 해당되지 않고요. 7문제 이하로 맞으면 우리가 과락이라는 거예요. 과락이라는 개념 뭡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격증 시험 모두나 국가고시는 다 모든 게 60점 이상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균 다 60점이 넘더라도 한 과목이 어떤 겁니까? 4개, 그러니까 40점 이하로, 즉 20문항 중에 7문제 이하로 맞아버리면 평균 60점이 넘어도 우리가 과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시험 시간도 일반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한 문제당 몇 분을, 그러니까 기준을 잡는 시간은 뭐냐면 1분입니다. 한 문제당 여러분들 1분 안에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이게 1분인데 여러분들 20문제 푸시고요. 여러분들 검토하고 OMR까지 마킹하는 시간까지 해갖고 한 과목당 기준이 되는 건 30분입니다. 그래서 30분. 그래서 우리가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총 시험 시간이 몇 분이냐면 2시간 30분.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네 과목이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시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간에 나오지는 못하고 반드시 답안지를 제출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되시죠?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1차와 여러분들 2차, 3차 이렇게 무난하게 패스를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다 따셔야지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2차 시험이라고 보는 건 제가 이제 필답형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 필답형 여러분들 이게 주관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이건 작업형이죠. 이 필답형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60점 만점입니다. 60점 만점. 그 다음에 작업형은 40점 만점.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한 100점이죠. 요 100점 중에 두 개 더해서 60점이 넘으면 여러분들 합격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네. 근데 이 필답형은요. 필답형은 보통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기준을 잡은 게 뭐냐면 열 문항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열 문항.
열 문항을 기준으로 잡아서 요거 각 한 문제당 우리가 1분으로 아니 10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시험 보는 시간 100분입니다. 1시간 40분 시험 보시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영문항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는 조금 점수를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쉬운 문제는 조금 적게 주고 그래갖고 보통 요즘에는 몇 문제 보는 거냐면 11문장에서 13문항 3문항까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별점은 여러분 4점서부터 우리가 많은 건 6점까지 해가지고 총 60점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환산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시험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하냐면 이 방지기사라고 상하수호가 이 대부분의 10문항 중에 만약에 10문항이 한 7, 80%가 요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1차 객관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공정시험 기준하고 법규는요. 이 주관식으로 나오는 그 범위가 상당히 적어요. 나올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그거 제가 어떤 거 보세요 라고 하면 그것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이 방지기술과 상하수 이 개론도 여러분들 개론이란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우리가 만약에 수질을 공부한다 그러면 수질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갖고 우리가 개론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방지기술 상하수가 있는데 필답형에서 대부분이 출제되는 것은 이 방지기술 상하수입니다. 제가 우리 항상 온라인하고 오프라인과 제가 같이 여러분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오프라인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 이 방지기술을 항상 강조하죠. 예, 방지기술. 이 방지기술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여러분 시험 보시기 전에 뒤에 기출문제를 쭉 다 풀어보실 거잖아요. 이 풀어보실 때 우리가 매번 기출문제에서 풀어보실 때 매번 우리 방지기술 과목에서 우리가 이 20문제 중에서 16문제 이상 꾸준히 맞는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우리 필답 2차 필답형까지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무난하게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더라도요 이 다섯 과목을 다 잘하기는 힘들어요. 다섯 과목을 다 잘하기 힘든데 그래서 내 전공 과목이 여러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전공 과목을 잡으실 때 이 방지기술이라는 과목을 내 전공 과목 즉 내가 어느 회차에 시험 보든지 간에 이 시험 회차마다 다 80점 이상 균등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 전공 과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목을 만드시는 걸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 방지기술 잡으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2차는 6점 만점이고 작업형 실험이 40점 만점입니다. 예,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항목은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암모니아 성질소 암모니아 성질소 또 철 또 총인이나 총질소 요 네 가지 항목이거든요. 세 번째 이 네 가지 항목이 네 가지 항목 중에 여러분들이 걸리시면 딱 한 단계입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 우리 산업인력관리가 큐넷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수질환경 기사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1차에서는 여러분 합격률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1차에서는요 보통 약 20% 정도 안팎입니다. 20% 안팎. 만약에 문제가 좀 쉽게 나왔다 그러면 한 25% 정도까지 나오고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다면 17%, 18% 네, 그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국가고시는 시험 보실 때 약 한 20% 안팎 정도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유난히 여러분들 우리가 2차 왜 이 3차 우리 작업형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수질환경기사 취득률이 좀 높아집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60점이고 이게 40점인데 어쨌든 1차 지금 요걸 보통 2차라고 얘기하지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는 2차 3차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작업형에서 보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자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시면은요. 약 한 30점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크게 실수만 안 하시면. 그죠? 네, 전제가 따르죠? 실수만 안 하시면. 사람이 그러면 작업, 실험을 만지다 보니까 초자기고 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실수 안 하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예, 네, 전제 조건 하에서 30점 이상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관식 볼 때, 쉽게 말해 60점 중에 여기서도 30점 이상만 나오면, 여러분 합격이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산업인력관리공단 우리 큐넷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세요. 왜? 네, 어떤 거? 1차에서는 20% 정도 뿐이 안 나오지만, 2차에서는요, 여러분 보통 이 60에서 한 70% 정도까지 우리가 합격률이 나옵니다. 이거는 국가고시에서 유종 합격률이라는 건 상당히 높은 합격률이에요. 왜? 뭐 때문에? 작업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작업형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쨌든 1차 필기는 어느 그 과목이나 마찬가지로 같이 공부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1차 보시고 2차 필기해서 이 작업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훨씬 수월하다. 요거 마찬가지로 60점 만점 중에 여러분들 3점만 맞아도 합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가고시가 50점 맞아갖고 합격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50점 맞아서 환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합격하셔야지만이 어떤 게 자격증이 손에 쥐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아마 보통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매년 1회 때 1회 때 시험이 3월달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3월달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전년도 12월 말이나 1월 초 이때 또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월달 시험 보기 전까지 그걸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3월달에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4월 때 합격하시면 4월 한 중순경에 또 뭐 보세요? 이 필기시험, 이 필답형 시험과 작업형 시험 보시죠. 그래서 필답형 시험과 작업형 시험 보시고 또 우리가 한 달 정도 후에 합격자 발표 나는 거니까, 예, 보통 우리가 6월 달,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합격자 발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어쨌든 반년이에요. 왜냐면 우리 12월 달서부터 여러분들 쭉 공부, 12월 달에 1월 달부터 공부해갖고 자격증을 받는 거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자격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시면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효도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시험은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수질환경 기사 산업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떻다면 내가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다라는 전제하에, 예,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맞죠?